학교 진로 교육의 생생한 현장을 들여다보는 최고의 진로 수업. 오늘은 용인수지에 위치한 신봉고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로 교육을 실현하고 계신 김상현 선생님의 특별 진로 수업. 어떤 유익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아직은 고요한 토요일 아침 8시 30분. 더구나 바로 어제 방학식을 마친 신봉고등학교의 한 교실에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신봉고 진로교사 김상현 선생님의 특별 진로 수업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김상현 선생님은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주제의 특별 진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의 이름은 바로 생각을 넓혀주는 인문고전 진로 캠프인데요. 제목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이 수업은 김상현 선생님을 비롯한 주변 학교의 진로 담당 선생님들이 의기투합하여 구성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문고전 독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넓혀주고 토론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문고전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어떤 책을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지 매주 연구하고 고심한 끝에 수업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을 향한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인문고전 진로 캠프는 한 가지 책을 선정하여 한 달 동안 각자 내용을 훑어보고 수업 시간에 모여 본격적으로 책을 탐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업 중에는 학생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또 다른 책들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독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을 소개하셨네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연구회 수준에서 이제 저기 대학교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일반 그 회사원들을 중심으로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이라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천년 이상 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부터 학자들부터 검증되고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야, 이 정도는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 청소년들. 그렇다고 마냥 책을 읽자고만 해서는 힘이 나지 않겠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목표와 동기에 대한 의지를 기를 수 있는 계기도 필요합니다. 인문고전 진로 캠프에서는 영상을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이죠. 노력. 자, 오케이. 아까 지금 아까 나왔던 내용에서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서도 얻는 그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면 아까 하늘도 말했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고 했죠. 실패는 여러분들과 하나의 스택이 되는 거, 경험이 되는 거. 자, 이제 본격적인 독서 수업에 들어갑니다. 독서 수업은 저자와 책의 출판 배경, 목적 등을 알려주고 책 서문의 주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독서의 방향성을 잡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각자 중요한 부분을 메모해가면서 속독하고 2인 1조로 그 내용을 나누며 토론합니다. 이러한 수업 방법은 유태인들의 하브루타 수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김상현 선생님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하신 것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책 한 권을 전부 읽고 더 나아가 내용에 대한 통찰까지 기를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김상현 선생님의 인문독서 진로 캠프입니다. 제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생각하는 점이나 지식적인 면에서 경험을 쌓고 배운 것들이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상담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문고전을 통해서 좀 더 그 다양한 지식을 좀 더 채워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고전 독서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책에 대해서 어떤 완독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더 기억도 잘 되고 의지도 생기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경영학과에 진학함에 있어서 이제 통찰적인 시각을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인문 고전이 다양한 학문이 파생한 근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으로 인해서 저희 사회 그리고 더불어서 세계를 바라보는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꿈 또한, 제 진로 또한 국제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나 아니면 태도가 좀 변화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뭔가요, 선생님? 네, 오늘 수업 내용은 이제 2학년들한테 좀 가장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읽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책을 이제 골랐는데요. 이제 요게 생각의 탄생이라는 게 이게 1999년도에 루드 번스타인하고 미셸 번스타인 두 부부가 만들어낸 책인데요. 이 두 부부가 이제 연구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유명한 그 인물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했을까, 그 생각 도구들이 뭘까, 이걸 자세히 분석해 놓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각자 자기의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영역을 내가 좀 적용시키면 좋을까, 아주 중요한 방안을 제시해 주는 책일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왜 인문 고전 독서를 해야 되는가, 먼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고, 그래, 인문 고전 독서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좀 지도안을 짰고요. 진로 캠프 외에 다른 수업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올해 진행된 것이 이제 이 생각을 넓혀준 인문 고전 독서 캠프 1학기 때 3학년 대상으로 해줬고요. 그때는 이제 종이 기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는 건 신문 속 핫이슈들, 계속 나오는 핫이슈들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스크랩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토요일 날 와서 발표하고 같은 관심 있는 날끼리 서로 공유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학생 생활 기록부 있잖아요. 1학년, 지금 그건 2학년 대상인데 1학년 때 내 생기부에 어떤 것들이 적혀 있는가, 과연 내가 가고자 하고 싶어하는 그 대학의 인재상들에 맞는 것들이 좀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걸 찾아보고, 없다면 이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전략을 세우는 이런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대상으로 일부 강사들을 모시고, 지금 아이들이 이제 가장 또 어려워하는 게 고교학점제 때문에 사탐과 과탐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건가, 사탐 9가지와 과탐 8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선택권을 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선택에 있어서 되게 의사결정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부터 시작해서 1학년들이 입학하면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또 저희 토요일에 모여서 계열 중심 또 이 진로 캠프를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독서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독서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경험하지 못한 그 철학자들의 그 고민들, 그죠? 그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을 사랑하는 그런 철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학문을, 그리고 결국은 이 학문을 통해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체험이라는 목적이 뭘까요? 체험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재구성해서 나의 꿈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책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이 인문고전 책은 정말 깊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주로 상처받은 게 가정, 부모들,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의 지나친 간섭, 너무 간섭이 강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마음을 다쳐버리는 경우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꽤 많아요.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담법을 적용해서 풀어나갈까,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결국 지금까지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부모님들과 상담해보지만 부모님들의 잔소리는 결국 아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더라. 참으셔야 된다. 그리고 잔소리보다는 인내. 우리 아까 아이들도 나왔지만 그 인내로서 지켜봐주고 정말 이것을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다에 대해서는 가끔 깊이 있게 한번 대화를 하시는 거. 명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최고의 진로 수업. 오늘은 신봉고등학교의 특별 진로 수업인 생각을 넓혀주는 인문고전 진로 캠프 현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수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에 찾아가 볼 진로 수업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